김낭주 별내 본사입니다. 오늘 택배 세 군데 나갑니다. 밑에 두 개는 경상도 지역 하나하고 전라도 지역 하나, 그리고 요 위에 지금 포장할 거는 강원도 원주로. 기존 고객님이 저희 고스트 알파 100이 나오기를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오늘 택배로 입금도 미리 해주셔가지고 택배로 이거 발송할 겁니다. 장착하실 때는 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장착하실 때는 저희랑 그 영상 통화를 통해서 장착 위치를 다 안내해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요거는 준준형 차 소렌토 03년식인가 04년식 원주에 계신 분 저희 오셔갖고 고스트알파 흡기하고 세트 메뉴하고 유속증강기 탄 이런 식으로 작업하셨었는데, 오늘은 100이 기다리신 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후에 저희 그 고스트 알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흑백기는 장착하시고 고객님들이 짧게 뭐 3분에서 한 5, 6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거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는 조건에 택배로 보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택배를 해서 보내고 정신없이 지금 또 제품을 계속 제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제품의 그 제품을 갖다 너무 이렇게 또 가볍게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다 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스트 알파 흑백이 또 유속증강기 탄 포인트 라파 플러스 1, 2 모두 택배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제품 설치 설명서까지도 같이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고스트 알파 100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이를 갖다가 다 떠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 고스트 알파 100이를 시킬 때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 2개, 그리고 2000cc 미만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그리고 RV 차량 이상 해서 2000cc 이상은 6개 정도를 미니멈으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만 해서 만족하시는 분은 그대로 타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장착을 하고 타보고 또 장착할 때마다 차가 틀려져서 아마 추가로 더 장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걸로 판단해서 사장님 택배로 받았을 때 장착하실 때 공간을 좀 남겨두면서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 그 공간에다 계속 더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위치는 어느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뭐 흡기 중통 부분 빼놓고 흡기 배기 쪽하고 전반부 이런 식으로 먼저 장착을 하시고 나중에 추가 장착할 때는 중통 부분 쪽으로 장착할 걸 생각하고 철밴드로 그냥 조여서,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고요, 안 움직일 정도로만 해서 조여 갖고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